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관훈클럽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한민국 사전특조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것,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알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이제 관철시켜 나가느냐 이 문제를 이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고 개인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힘을 더해줘야 되고 동시에 이런 필요한 것이 추가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사전투표자 수를 전혀 알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방해하는 선관위 측과 여러분들 다투어서 이겨야 되는 거죠. 지난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황교안 전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가 전국에 많은 곳에 여러분들 캠코더를 설치해가지고 투표장을 향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려고 했습니다. 개수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다 실패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필사적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도록 사전투표사를 개수할 수 없도록 사전투표사를 카운팅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노력하겠습니까? 여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 바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는 것이 사전투표 조작의 엔진에 해당하거든요. 엔진에. 그 엔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가지고 측정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을. 그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사전투표를 이 개수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캠코드나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투표장에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일렬번호대로 자기 이름 주민번호 그다음에 전화번호 사인해가지고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뭐죠 그냥 개수해서 사전투표자 수가 실제로 몇 명인지가 다 여러분들 드러나게 예를 들면 캠코드 같은 걸 찍으면은 중복투표하는 것은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중복투표하는 걸 전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중복투표에 대한 의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은 주민번호 쓰고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본인 사인해가지고 필요하면 도장도 찍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 당일투표처럼 선거인 명부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죠. 그건 당일투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누가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후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참 여론화해가지고 관철시켜야 되는데 이게 모든 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다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정말 하늘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노력하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고 특히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가면 이 부분을 잘라서 내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한동훈의 결정타 선거 사기 해결의 배팅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단톡방 같은 데 많이 확산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뭐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윤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선거 문제에 관해서 타협을 해오신 겁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문제를 언급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 문제,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신 겁니다. 정치인 가운데 대부분이 뭐죠? 직간접으로 연루가 돼 있고 또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다루기가 무척 힘드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는 선거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타협을 해오신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 조금 더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란 그런 사악한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으신 거죠. 협력을 하신 겁니다. 악과 타협을 한 거죠. 사악함과 여러분들 그냥 타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고불변의 진리란 것은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 타협을 하거나 손을 잡는 순간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속 침묵하실 때 대한민국의 선거의 앞날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장래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야, 나라가 이렇게 그냥 어려워지구나 이렇게 걱정을 해온 겁니다. 그때 한동훈 위원장도 다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문제에 관해서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윤 대통령의 앞날과 한동훈 위원장의 앞날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충격파를 던질 대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앞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큰 사건이고 총선 결과에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공천의 차별화만 꾀한 것이 아니고 한동훈이란 여러분들 젊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문제에 관해서 차별화를 시도한 대사건이 바로 관훈그룹의 여러분들에서 언급한 선거 문제에 관한 개선안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 사람이 완전히 뭐죠? 다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대통령은 13년 연장자로서 그냥 여타의 정치인들과 함께 그냥 묻어서 이 문제를 덮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인식의 치명적인 오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많이 치르게 될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모두 다 악과 타협한 그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은 그 굴레와 그 고삐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뭐 주장 정도가 아니고 관훈클럽의 토론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엄청난 뭐죠? 그런 사건인 겁니다. 완전히 차별화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 공천 문제만 여러분들 주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전번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김경류 씨 여러분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여러분들 비대위원장의 갈등에만 초점을 하지만 저는 그것 못지않게 이런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 문제에 관한 나이가 좀 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다. 나라 앞날이나 국민들의 앞날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이름들 참 굿뉴스에 해당한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똑똑합니다. 그렇게 정문적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고 윤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한동훈 씨를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용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을 여러분들 맞춘 것은 출세를 시켜준 것도 있지만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출세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지 뭐 일시적으로 서양 속담에는 스텝인이라는 표시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 진출하도록 도운 그런 도움을 준 자,
그렇게 표현하지만 법무부 장관도 그만한 사람이 없었게 시켰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씨가 이런 검사 시절에 왜 이렇게 중용되고 똑똑하냐. 물론 무리한 사건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참고하더라도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중용을 한 겁니다. 사건을 이런 맡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뭐죠? 뭘 공략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거 가지고 여러분들 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를 여러분들 중용한 겁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저는 한동훈의 차별화는 선거공학 측면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일부가. 본인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잘 아는 겁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패배하는 것도 잘 아는 겁니다. 그다음 적흥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모가지가 이러면 걸려있는 문제가 4월 10일 총선이기 때문에 그 4월 10일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지 않은 본인이 대표한다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본인이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발언을 한 거다. 그런데 이분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뭘 더 해야 되냐.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하거나 사전투표 선거인 명수를 사후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투표소 단위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또 지겠죠. 그 문제를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이익이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그런 관훈클럽 토론에서 이야기를 나온 것은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선택을 하는데 본인이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그리고 뭐 관훈클럽 토론을 보니까 그만한 능적도 되고 자격도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대권을 가려면은 뭐 법인 카드 가지고 여러분들 과일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고 한동훈 씨가 여러분 최소한 선택해야 될 것은 훌륭함과 고결함 쪽에 서야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기성의 이름 정치인들 대권의 이름 노력해왔던 기성의 이름들 국민의힘 내부나 주변에서 대권 고지를 향해서 뛰었던 사람들과 본인을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기성 정치인들과 완전히 다른 훌륭함과 정의로움과 선함과 반듯함을 향한 여러분들 모습을 보일 때 완전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보는 겁니다. 나는 그가 이런 관훈클럽 토론뿐만 아니고 한맛이 던지는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차별화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신평 씨가 보는 여러분들 한동훈 씨에 대한 그런 학점하고 제가 보는 학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선거공학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관훈클럽에서 선거 문제를 언급한 것도 있고 동시에 본인이 확고하게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에서 가장 여러분들 고결한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